그 정경심 교수가 이제 아니 조민 씨가 이제 서울대에서 인턴을 하는 과정에서 네. 그 서울대 공익법센터 세미나에 참석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놓고 또 공방이 또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그 조민 씨가 그 당시 입었던 옷이 뭐가 맞느냐 아니냐, 심지어 조민 씨가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냐, 특이한 팬덤의 습관이 있느냐, 이거를 검증을 하겠다는 얘기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사를 쓰기는 재판이 산으로 간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썼던 거고요. 뭐몇 가지가 지금 뭐 계속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어제 재판은 그렇게 핵심적인 내용은 뭐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어제 재판에서 그 서울대 입학사정 업무를 하시는 그 학장님이 나오셨어요. 그분의 진술에 좀 주목을 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이 검찰 진술에서, 검찰 당시의 진술을 좀 수정하려고 법정 진술하러 나왔다. 이 부분 수정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 서류평가, 이제 뭐 자기소개서라든지, 뭐 증명서라든지, 뭐 지금 각종 냈던 것들, 예를 들면 조금 과장된 부분이 있다라고 인정된 부분, 그런 거 이제 냈던 것에 대해서 검찰 진술 당시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평가가 있었던 게 맞지 않겠냐. 그러니까는 뭐 그런 것 같다라고 진술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검찰에서 그런 진술을 했을 때는 자신이 다른 학생들의 점수를 몰랐고 그게 어느 정도 평가인지 몰랐는데 자신이 다시 가서 다른 학생들 거랑 쭉 해보니까 그 제출했던 조민 학생이 당시에 제출했던 서류는 그닥 좋은 점수는 못 받았고 136명 중에서 108등 정도 한것 아니, 같다. 정확하게 말하면 180명 중에서 136명이 합격을 했는데 그 중에서 108등이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합격한 학생들 136명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 제출했던 서류가 과연 좋은 성적이 아니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말을 바꾸고 싶다. 이 부분은 내가 그 당시 검찰 진술을 당시에 정확한 어떤 자료 없이 검찰이 물어보는 대로 대답하다 보니까 나왔던 거다라는 진술했어요. 저는 이 진술을 의미 있게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부산대 의전원에서도 이제 증인이 나와서 진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그러면 이런 뭐 인턴 증명서라든지 표창장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이 미쳤느냐 하니까 글쎄요, 영향이 없었을 것 같다. 영향이 없었다. 없었을 것 같다. 물론 좋은 점수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걸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취지의 진술까지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여러 형태로든 서류를 꾸며서 집어넣어야 점수가 좋다고 했지만, 입시 전문가가 왜이 사건 터졌을 때 짚었던 게 있잖아요. 코칭을 받거나 누군가의 조언을 받아서 좋은 점수 받으려면 이렇게 필요 없다. 그렇죠. 이건 해외 유학을 가려다 준비하면서 갑자기 국내로 돌았기 때문에 기왕에 갖고 있던 스펙 서류들에 몇 가지 더 끼워 넣은 것뿐인데 국내 입시에서는 이런 걸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죠. 그게 심지어 입증되고 그런 있는 얘기도 거예요. 나왔어요. 이런 거 너무 많이 내면은 오히려 진실성이 의심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점수가 나쁠 수도 있다라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해외에서는 대학에 들어갈 때 기본적으로 입시 사정을 할때 그냥 공부만 똑똑한 게 아니라 그 지역 사회나 여러 가지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활동을 했느냐. 고사활동 같은 거. 우리나라 고3 같은 경우 사실은 바깥에 활동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학교, 집, 도서관 뭐 이렇게 학원 정도 다니죠.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방학 때나 휴가 있었을 때 그런 서류를 만들고 입증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180명 가운데서 한 10등 했다면 모르겠지만 서류로 100등 바깥이라는 건 순위가 108등이 무슨 고뇌, 번뇌 이런 거 하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이 교수님이 검찰에서 한 진술을 수정하고 싶다는 건 아까 우리 신지준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내가 진짜로 도와주고 막 그러고 싶으면 엄청나게 왕창 올려줬으면 그렇죠. 상위권의 합격자 108등이 아니면 뭐 10등 안에 들 네. 수 있거나 그랬지. 다시 보니까 이거는 그렇게 합격은 했지만 훌륭한 점수는 아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본인이 받은 점수다. 그런 의미로 네. 좀. 어거지를 부리고 있다는 얘기를 근데 결국은 해준 거죠, 궁금한 검찰이. 게요. 네.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 계속 사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게 지금 검찰 측이 요구하는 증인들의 입에서 이 말들이 나오는 네. 건데 언제 이 재판 과정에서 언제부터 이제 또 변호인 측의 증인들이 나오는 거고 그런 게좀 궁금해요. 일정 같은 일단 검찰이 증거 목록을 제출을 했는데 이 증거 목록이 전부 진술 증거예요. 진술 증거라면은 변호인이 거기에 대해서 뭐 동의를 하면 그 진술 증거에 동의를 하면은 그대로 사실은 증인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걸 증거로 쓰면 되는데 재판장님이 보는 거고. 네, 증거로 쓰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반대신문 다양한 반대신문으로 다양한 다른 진술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증인들을 직접 불러서
신문을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 전체가 다 검찰이 증거 목록을 제출했던 증인 신문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 전체 일단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끝나면은 변호인이 자신들은 이런 이런 증인들에 대해서 신문을 해보고 싶다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을 하면 이게 형사 사건이라서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형사 사건은 검찰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본인들이 입증할 의무가 있으니까. 네, 입증할 의무가 있어서 증거를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증거가 전부 진술 증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진술 증거만 가지고 이렇게 소송 형사 기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처구니 없는 경우이긴 해요. 근데 우리 증거주의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진술 증거만 가지고 재판하는 경우 사실 매우 드문 사례인데 간혹가다 있긴 있습니다. 대부분 뭐냐면 이제 그 뇌물 사건의 경우에는 다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진술 증거에 의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살펴보면 그 진술 때문에 그동안 유죄 선고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럼 정말로 이게 정말 죄를 지은 건지 아니면 이렇게 검찰이 어거지를 써가지고 갖다 끼워 맞춘 거를 그냥 그렇게 그냥 대충 재판을 한 거였는지 지금은 와서서는 다 의심이 되는 상황이 다르게 됐죠. 다르게 보면은 그때 국가적으로 그 전부 다 이게 죄가 있냐 없냐를 그렇죠. 따질 때 갑자기 청문회 하던 날 그렇게 기소를 하게 돼서 날짜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지만 국민정서법이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보수에게 유리하게 극우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정경심 재판을 풀어갔습니다. 그러는 재판에서는 검찰이 이러니까 죄가 있고 이러니까 처벌받아야 됩니다를 열심히 입증해야 되는데 그걸 입증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내세웠던 증인들이 말을 바꾸는 거죠. 그때 내가 안 살펴보고 검찰이 급하게 물어봐서 얘기했는데 이 죄가 있다고 보기에는 조작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혹은 다른 쪽에서 증인 나왔던 사람들이 검찰 한 얘기가 맞아요 하는데 사실은 맞긴 맞는데 그쪽에서 불러줘서 썼어요 라든가 그러니까 검찰이 입증해야 될 의무를 잘 못하고 있고 재판을 하면 할수록 공통적으로 하는 게 검찰이 무능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번 재판 같은 경우에도 계속 검찰이 뭔가를 증거를 내는 게 아니라 재판부가 오히려 정경심 교수 측에 뭐 증거를 좀 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무슨 사진을 하나 증거로 냈습니다. 그 조민 씨가 이제 옛날에 찍은 사진이죠. 맞냐 안 맞냐고? 예. 아니 그 사진 말고 또 다른 사진. 그 당시 고등학교 1학년 때 찍었다는 사진을 갖다 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조민 씨가 그 당시 교정을 하고 치아 교정을 하고 있었던 뭐 이런 것들을 입증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걸 이제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여기 같이 찍은 사진을 보니까 이게 염색한 애들도 있고 보니까 여기 수수병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1학년 때 찍은 거 맞아요? 라고 또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변호인 측에서 이제 화가 난 거 아니에요. 근데 화가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형사소송에서 범죄를 입증하는 거는 검찰이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우리한테 얘기를 하라 그러냐. 검찰이 봐가지고 우리가 낸 증거가 이상하면 합리적인 의혹 제기를 하고 입증을 하면 되는 거지. 왜 자꾸 이상한 소리 하면서 우리 보고 입증하라 그러느냐.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판부가 그 얘기를 합니다. 예, 네, 맞아요. 라고 그럼 아니 정확하게 말씀해 드리자면 재판부가 예 맞아요라고 한 건 아니고 예 맞아요 아니, 각색을 하시는 예, 부분이 약간 있었고 제가 그래서 예. 조금 조용한 설명을 해드리면은 예. 그 사진 부분 그보다도 이제 막 이제 치열하게 왜 우리가 이제 민사소송도 아니 형사소송에서 피고인 측이 이런 걸 입증을 해야 되냐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는 그 정경심 교수님의 그 강사 휴게실에서 발견됐던 PC가 저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때 당시에 압수수색 절차가 적법하게만 됐으면 이걸 가지고 지금 와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그때 당시에 그 수색할 당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교한테서 이미 제출을 받았어요. 조교한테 조교가 뭐라고 해요? 했더니 내가 불러주는 대로 써라 해가지고 써서 이미 제출을 받았던 그 PC에서 그 지금 스캔했던 그 표창장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이 스캔했던 이 표창장 파일이 나온 거에 대한 얘기를 해라. 그 얘기도 있었죠.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우리는 사실은 그거를 정확하게 압수수색했다면은 이렇게 법원에 와서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져요. 이런 거를 지금 와서 우리한테 입증하라고 하는 거는 좀 부당하지 않겠느냐. 좀 그런 생각도 저도 마찬가지로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압수수색할 당시에 내 PC가 이렇게 됐구나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그 PC가 검찰에 들어가서 포렌식을 할 때 그때 참여권을 보장해 줬으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문제 없을 거예요.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 당시 이미 제출 받았던 거고 네. 이미 제출 당사자가 조교였기 때문에 그렇죠. 정경심 교수 측은 이 PC에 뭐가 들어있는지 자체를 몰라요. 그렇죠. 그래놓고 이제 와서 그 PC에 있는 게 왜 당신의 PC에 그러니까, 네. 있느냐라고 하고 또 한 가지가 의문이 지금 검찰이 제출한 걸 보니까 개인적으로 사용했던 파일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공용 PC라서 이런 게 들어가 있다면 다른 업무상 공용됐던 파일들이 있는지를 확인해달라라고 하니까 사실 정경심 교수 측은 억울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왜 해야 돼? 네. 검찰해야지. 우리가 네. 이걸 왜 해야 네. 돼? 그런 취지에서 이 말이 좀 나온 거예요. 법조인들이나 법조 전문 기자가 취재할 땐 이렇게 보이는데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여론용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유무죄를 다투고 서로 싸워야 되는 민사인지 형사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렇죠. 형사는 국가가 어떤 개인이나 뭐 이런 범죄를 가진 사람에게 이렇게 죄가 있다는 걸 입증해서 처벌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방어권을 행사해도 됩니다. 압수수색을 할 때도 그 당사자가 있어서 이거 압수물 가져갑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동의하고 가져가야 됩니다. 그게 제대로 된 건데 정 교수도 없었고 조교가 사실 넘겨줄 자격이 되느냐에 대해서 전부터 논란이 참 많았던 부분이에요. 좀 다르게 얘기하면 이거 배제해달라고 강력하게 외쳐야 되는 쪽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뭐가 될 건 일단 나왔으니까 이게 역으로 얘기해서 뭐 좀 표현은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경원 씨를 만약에 압수수색을 했다. 그리고 가져갔다. 근데 지금 같은 식으로 나경원에 알고 있던 누군가가 대신해서 공용 공간에 있던 걸 줬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100% 사용할 수 없는 증거가 돼버릴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재판부에서 뭐 정경심 교수 측 압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편으로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보는 순간 힌트다. 여기에 과연 그러니까 만약에 더 이상은 뭐 지울 수 없지만 여기에 만약에 공용 PC라는 것이 입증이 되면은 오히려 더 자유로워지는 거잖아요. 그게 스캔된 과정을 모르는데 어떻게 거기 들어가 있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 PC를 그래서 감정 포렌직을 다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포렌직 했던 감정 그 얘기를 왜 나오느냐면요. 그 PC 안에 뭐가 들었는지 정경심 교수는 전혀 몰라요. 네. 그런데 거기다 대고 그러면 공용 파일을 공용으로 쓴 파일도 있나요? 물어보는데 모르는 거죠. 모르는데 우리는 본 적도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그 PC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 포렌식 다시 하자고 라고 얘기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네. 말도 안 되는 게 벌써 압수수색한 컴퓨터를 다시 네. 그 PC를 그 포렌식을 한다. 라고 하면 검찰이 여태까지 그 증거가 자기네들도 믿을 수 없으니까 또다시 한다는 거니까 결국은 포렌식 전문가가 네. 어떻게 보면 이 사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네. 다시 출석을 됐네. 하거나 아니면 네. 어쨌든 감정을 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변호인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제출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감정까지 하는 단계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자체가 입증이 지금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이 PC는 쓰면 안 되는 PC인 거예요. 가져올 때도 잘못 가져왔고 네. 지금도 여기 뭐가 있는지도 제대로 입증이 안 되고 하면은 그냥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증거로 쓸 수 없어라서 제껴버리는 게 맞아요. 근데 유일한 증거니까 자기네들이 유일한 증거니까 이걸 포기할 수 없지. 증거는 이래. 근데 요거를 빼버리면은 검찰은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요. 네.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복 얘기나 따지고 있는데 그것도 한 증인의 얘기일 뿐이고 네. 그 증인의 신뢰성에 대해서 뭐 늘 예민하게 평소 보던 사람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교복이 색깔이 맞냐 아니냐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복 입고 갔었던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거기에 대해서 여론에서는 일단 뭐가 됐건 정경심 교수가 공용으로 쓰더니 없어요. 정경심 PC에서 표창장 파일이 나왔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뭘 입증해 보라고 재판부가 얘기를 했는데 성의 있게 임하지 않는다. 여론을 돌려가면서 마치 민사하듯이 그렇게 끌고 가서 정경심 교수 측이 성의가 없거나 네. 뭔가 드러날 걸 두려워서 감추는 것처럼 몰고 가는 거예요. 이런 네. 용으로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런 게 사실 이번에 엊그저께 나왔던 바로 조선일보 기사가 딱 그러한 프레임으로 딱 나온 기사인 거죠. 그래가지고 그 법원에서 그 판사가 뭐뭐를 하라 입증하라고 요구를 했다. 그런데 정경심 측에서 대충 이렇게 얼버무리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명확하게 답하지 예. 않았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기사를 쓴 거죠. 근데 사실 저는 그거를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게 형사 사건에서 어떻게 그 피고인한테 입증을 하라고 얘기를 하느냐고 그런 말 자체가 사실 나온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 당시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은
왜 그 스캔 파일이 표창장에 들어가 있느냐에 대해서 그 변호인 측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14년쯤에 동양대 컴퓨터에서 업무용 파일들을 백업해서 해당 PC를 복사한 적이 있는데 아마 이 과정에서 이 파일들이 섞여서 옮겨져진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한다. 사실 이건 굉장히 성의 있는 답변이에요. 왜냐하면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면 너무 재판부에다가 그냥 알지 못한다. 무조건 자기가 불리한 건 모른다라고 해버린다고 할까 봐 정말 정확하게 2014년쯤에 이런 업무용 파일들을 아마도 백업하는 과정에서 들어갔다라는 친절한 얘기를 했지만 재판부에서는 그러면 모른다는 건지에 대한 확인을 해달라. 이제 뭐 그렇게까지 추정 그렇죠. 네, 그 얘기를 한 거죠. 거죠.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모른다는 의미냐라는 그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건데 네. 재판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그 변호인 측에서 매우 성실하게 대답을 그렇죠. 한 거예요. 근데 네. 결국은 재판부는 아, 성실한 얘기는 됐고 그래서 모른다는 거지? 네. 이렇게 물어본 건데 그거를 쏙 드러내가지고 이제 조선일보에서 이상하게 보도를 네. 한 거죠. 정경훈 교수 재판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요. 재판하고 있는 담당하는 변호팀이 법정에서는 열심히 잘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거의 여론을 신경 안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에서 벌어지는 그들끼리 따지다 보면 다 선배, 후배, 동기의 뭐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쪽 내에서는 자기네들 룰끼리 하는데 가끔은 형사재판 룰을 벗어나서 재판장이 나도 형사를 내가 모르겠어. 내가 형사재판장인데 근데 입증을 해봐. 내지는 아니면 아니라고 해봐라는 식으로 말을 던졌지만 바깥에서 보기에는 정경심 재판을 맡고 있는 변호인들이 무성의하거나 내지는 준비가 덜 된 것처럼 보이거나 감추는 식으로 유도를